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 예수님은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옥합을 하나 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예수님께 어울릴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옥합을 깨뜨려 오일을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붓고 정성스럽게 발랐어요. 어머! 이게 무슨 향이야? 향기로워.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 예수님이 꽃이 되셨네. 저거 엄청 비싼 오일이야. 구하기도 힘든 거라고. 세상에나, 저 비싼 거를 한 번에 다 쓰다니. 미쳤나 봐. 그때 가리옷 사람 유다가 말했어요. 저거 팔아봐. 300데나리온은 더 받을걸? 예수님도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고 싶으실 텐데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 말씀하셨어요. 참견하지 마세요. 이분이 나를 위해 착하고 고마운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 장례를 위해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분이 한 일도 알려져 사람들이 이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쟷, 향유를 못 팔면 예수님이라도 팔면 되지. 유다는 대사제들을 찾아갔습니다.